쓰는 것과 음을 동시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쓰라고 하는 음가를 누가 써줬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은 쓰라고 써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쓰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쓰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어 문자 표기법, 한국 문교부에서 만들어 놓은 외래어 문자 표기법에 의하면은 저 쓰는 요 쓰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제일 많이 하는 그 마쓰리라고 하는 거 할 때, 이것을 우리말로 표기할 때는 마쓰리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쓰로 표기하는 사람도 있고 쓰로 표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것은 각자 다릅니다만, 어쨌든 교육부에서 지정한 거에서는 쓰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쓰나 쓰 같은 경우는 이 아래 입술이 이렇게 옆으로 찢어지게 되어 있죠. 그죠? 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의 쯔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입술이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입이 좀 오므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NHK에서 그 아나운서들을 교육을 시킬 때 그 교육시키는 실장을 한번 만났었는데, 그 사람이 외국인이 그래도 가장 비슷하게 요 쯔 발음을 하려면은 입을 모아서 쯔 발음을 하러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오 발음을 해보세요. 오 발음을 하는 요 입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 쓰 해보세요. 쓰. 자네같이 입을 이렇게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쓰 하면은 쓰 이런 발음이 나오게 되죠. 입을 오 해가지고 쓰쓰쓰쓰 쓰기 쓰쿠에 책상할 때 쓰쿠에 해야지 여러분들 쓰쿠에 이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표시는 안 나지만은 입을 모아주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면은 나 자기도 모르게 이 음이 벌어지는 음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입을 모아서 스쿠에노 우에니 홍가 아리마스 이와 같은 식의 발음을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여러분 혹시 일본에서 유명하신 그 이진희 역사학자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1940몇 년인가요? 일본의 도쿄에서 관동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신사이죠. 신사이. 그래서 지진이 있었는데요. 관동에 이 관동의 동이 뭐냐면은 도쿄의 도입니다. 이 관동 대지진이 있었을 때에 그 일본에서 어떻게 했냐면은요. 일본에 어떤 소문이 돌아섰냐면은 조선진들이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풀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다 죽인다 이렇게 하는 그 거짓 루머 소문들이 막 흘러돌아다니면서 일본 사람들이 자위 수단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살기 위한 수단으로 조선 사람들을 막 함부로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관동 대지진에 피해를 갖다 놓고 한국과 일본에서 외교 문제로도 많이 거론이 되는 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그 제1교포인 이진희 박사님이 메이지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관동 대지진을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들한테 해를 끼쳤느냐 이랬을 때 그분이 한 말씀 중에 있잖아요. 우물에다가요. 우물 옆에다가 일본말로 이렇게 15엔이라고 써놨답니다. 15엔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식으로 발음을 하면은 주고엔입니다. 주고엔. 근데 이 주고엔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기에는 얼핏 보면은 크게 발음하는데 어려울 것 같지 않은 발음인데도 이 주고엔이 네이티브의 발음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발음하고 상당히 차별이 나는 발음이라고 합니다. 주고행. 선생님도 주고행이라고 하는 발음을 하면서 일본 사람 발음을 들어보면은 저랑 약간 틀린 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발음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요 쓰라고 하는 발음이고, 요 주라든가 또는
자라든가. 이 자음이 주로 틀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자음하고 많이 틀립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 시, 스, 세, 소 할 때 사라고 하면 입이 좀 벌어지죠. 사. 이렇게 발음이 벌어지는데 자 발음은 혓바닥이 붙어야지 됩니다. 사가 아니고 자 해서 혀가 붙었다가 떨어지는데 자 발음을 하는 발음하고 일본의 이 자 발음하고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발음을 단독으로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괜찮아요. 자, 지, 즈, 제, 조 할 때는 괜찮은데 앞에 음이나 뒤에 음과 같이 섞여서 연음으로 발음할 때는 이 발음이 매우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유학 시절에요. 이 고자이마스를 발음을 잘못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은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말이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선생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 막 웃어요. 왜 웃나 이렇게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유학생들한테. 아, 일본인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안상이 하는 고자이마스의 자아가 일본인 귀에는 자꾸 자아가 아니고 자아로 들린대. 자라는 것은 뭐냐? 자. 한번 해보자. 할 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기할 때는 이 자라고 하는 발음과 이 자라고 하는 발음에 표기가 차이가 납니다만은 혀에 대한 음으로 발음할 때는 자라고 하는 발음과 자라고 하는 발음이 구별이 잘 안 갑니다. 한국인. 단독으로 할 때는 괜찮은데 같이 붙여서 하다 보면. 근데 특히 고자이마스 할 때는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고 할 때 사람은 습성적으로 발음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자이마스 하면 고의 입 모양이 여기죠. 고자이마스 하니까 입이 여기에서 더 벌어지는 거를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기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발음하고 자 발음을 틀리게 하려면은 자 발음에서 입이 좀 크게 벌어지대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면 자 발음이 확실하게 자가 발음이 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네이티브 스피커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할 겁니다만은 조와 조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조 하면은 코끼리라는 소리인데요. 오조 그러면 오조상 그러면 코끼리라는 뜻인데 오조상 그러면은 아가씨라는 뜻이 됩니다. 이 조와 조의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음가가 약간의 차이를 갖는데도 단독으로 할 때는 약간 차이를 알면서도 다른 말과 같이 붙여서 할 때는 특히 발음이 안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네이티브 스피커들한테 여러분이 지금 지도를 받아야지 되는데 이 주고행할 때 이 주고라고 하는 발음도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이 듣기에는 상당히 그 거북한 발음으로 주고행이 좀 틀리게 발음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관동 대지진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조선인들이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때 사실 죽은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에 일본 사람들도 껴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인 걸 모르고 다 죽였을까? 우리나라 서울에 서울 사람만 살아요? 아니죠. 부산 사람도 오고 대구 사람도 오고 저기 광주 사람도 오고 충청도 먹었어 유 하는 사람도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같은 발음을 하라고 하면은 도쿄에는 도쿄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홋카이도에서도 오죠. 저 아오모리 촌에서도 오죠. 저 규슈에서도 오죠. 어쩌면 저 밑에 더 밑에 오키나와에서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전부 다 한결같이 뉴고행을 발음을 해보라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시골에 그러한 발음을 흉내내서 뉴고엔이라고 하는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왠지 모르게 어색한 부분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냥 조센진이라고 잘못 적이 돼가지고 오해를 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요 50음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한국 사람들이 흉내 못 낼 발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트라고 하는 발음이 50음도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발음이고 아까 말한 자, 주, 조와 같은 발음들은 나중에 타음이나 그 다음에 유음에서 나와야 될 문제들이지만 이러한 몇몇 특성 있는 그 문자를 발음을 빼놓고서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어의 50음에 대해서
뭐 크게 무리 없이 발음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 발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발음하면 되니까 한번 발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아. 한번 해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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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할 때 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것은 입을 좀 크게 벌려야지 돼요. 아. 그 다음에 아만큼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 뭐냐면은 요 와입니다. 요 와도 마찬가지로 입을 크게 벌려야지 됩니다. 와, 아, 와. 그래서 와따시라고 하는 말은 일본 말로 저, 나라고 하는 뜻인데요. 와라고 하면은 입이 와 커져야지 되니까 아가씨들은 일본 사람들은요 옛날에 궁중 사람들일수록 윗입술을 안 움직이고 발음하는 게 예의 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입술을 되도록이면은 작게 벌리고 발음하는 것을 그 특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은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을 조금 실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웃을 때 여자들이 이게 차별어지만은 여자들이 잇몸을 내놓고 웃는 것은 좀 삼가해야지 된다 이런 말을 어른들이 했습니다. 또 막 입 크게 벌리고 하하하하 이렇게 여자들이 웃으면 조금 경박스럽다고 했었잖아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왔다시 할 때 하다 보면 와가 와 커져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왔다시가 어느 순간인가 발음을 생략을 하다 보니까 아따시가 돼버렸죠. 그래서 요새 많은 젊은 아가씨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왔다시와 각세이데스라는 말보다는 아따시 와가 거의 아 발음에 가깝게 들리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유학생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 얘기할 때 저라는 표현을 할 때 왔다시 이렇게 하는 사람 말고 아따시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은 와라고 하는 것만큼의 큰 입을 벌렸다 왔다 하면 힘들잖아. 왔다시 다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따시 그러면 아라고 하는 입 모양에서 아따시가 돼버려요. 혀만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음을 편하게 발음하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그런 그 축약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은 되돌리면 입을 크게 벌리고 그 다음에 이 해보세요. 일본어 발음 따라서 하는데 부끄러우면은 일본어 발음 못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발음을 좀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한 번 더.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당부할 말은요. 요 으라든가 그라든가 스라든가 츠 요 우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우에오 이렇게 읽는 것을 우리는 아행을 읽는다고 하고 아가사타나 허마야라와 이기시치니 히미이리 우그스츠는 흐무요르 이와 같이 읽는 것을 우리는 단요미라고 합니다. 아단, 이단, 우단 이 중에서 특히 우단을 발음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요 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 우리나라 말에 우 발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완벽한 우 발음이 아니고 거의 의에서 우로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 하다가 마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우가 아니라는 거죠. 수도 아니고 쭈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스에 SU로 발음이 되어 있다고 해서 표기가 SU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수로 표기 발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세이 대 수, 센세이 대 수. 그죠? 누구 네이티브한테 지도를 안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SU라고 하면 우 발음이니까 어쨌든 수, 쭈, 구, 무 이렇게 발음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단의 일본어의 우단의 특성은요. 완벽한 우가 아니고 의에서 진화해서 우로 가다 마는 의미. 스, 으, 그러니까 으 해도 으우, 으로 가다가 마는 거예요. 으, 으, 그, 스, 츠, 느, 후, 후도 후가 아니죠. 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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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그거 생각하면서 우가 아니고 우가 아니고
으에서 우로 가는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으. 한번 더 들어봐요. 완전한 으도 아니죠. 그렇다고 완전한 우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별 문제 없죠? 별 문제 없어요, 요거는? 거의 쿠 발음에 들립니까? 아니죠? 그래서, 쿠마 할 때 표기를 하면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되지만 거의 이게 없어지고요. 요 쿠 발음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 쿠바, 쿠마 이러지. 쿠마 이렇게 안 하고, 쿠마 이렇게 안 하고, 쿠마 이렇게 되죠? 예, 그 부분 기호스케 때. 요 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싸 하는 싸 아니야. 싸. 입이 이게 빼딱하게 열리면은 샤 발음이 돼버려. 빤뜻하게 올라가는 게 수직으로 싸. 거기다가 자 해보세요. 싸자자자자자 자츠당 자츠당 이자 자가이모. 혀가 어떻게 돌아가나 잘 보세요. 이자 자붓동 자가이모. 자붓동 할 때의 자는 사의 타금인 자지만은 그죠? 자가이모 할 때는 자입니다. 자붓동 자붓동 자가이모 자. 그 발음을 잘 유의를 하면서 스스로 발음을 여러 번 해보세요. 아주 어려운 발음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시. 한 번 더. 시. 스. 이건 뭐 거의 우 발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으 발음에 가깝죠? 그죠? 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 발음이 약간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의에 가깝죠. 스. 그 다음에 요 우 발음할 때 아까 쓰 발음할 때 입을 모으라고 그랬잖아요. 일본어의 그 요 우다는 우크스츠노 후무유루는 입이 다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 그, 수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다 입이 전체적으로 안으로 모아진다는 느낌이니까 우, 그, 스, 쓰, 누, 후 접임 입을 좀 안으로 모으려고 하는 느낌으로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세 자는 보면은 어떤 한자가 생각나요? 이 세 자는 금방 생각이 나죠. 세상 할 때 세 자랑 요 자가 생략이 돼가지고 요 세 자로 남은 거죠. 발음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소. 예, 이 소 발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와 조 이게 타금이 됐을 때 조와 조의 발음이 조 조의 발음이 상당히 애매해요. 요거는 네이티브가 아니면은 흉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발음이니까 주의해서 미즈노 선생님 수업 배우죠? 예, 미즈노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런 발음을 집중적으로 많이 좀 연습을 좀 하세요. 이거는 완전히 어떤 이런 식의 찌 발음도 아니고, 그죠? 시 발음도 아니고, 중간 발음에 가깝게 발음한다고 해야지 되는데, 사실 중간 발음이라는 게 제일 어렵지, 뭐. 그죠? 아예 찌 하라 그러면 쉽지. 근데 찌 하면은 찌도 아니고, 치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렵다는 발음 한번 해봅시다. 스.
너같이 입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쓰 이러면은 입이 그냥 이대로 있는 데잖아. 입을 모으려고 노력을 해주라니까. 한번 해봐요. 쓰, 쓰, 쓰. 입이 그냥 아무 힘도 안 주고 에이씨. 쓰, 쓰, 으, 그, 으, 거. 전부 입 모양이 하나로 나오면은 발음이 안 돼요. 응? 그 발음, 그 발음의 입모양을 만들어줘야지. 여러분들은 지금 한 살이나 두 살 먹은 어린이 학습자가 아니잖아요. 성인 학습자잖아. 12살 전후 해가지고 그 사람의 구강구조는 완전히 굳어져요. 더 이상 외래어의 원음에 가까운 네이티브 음에 가까운 음을 낼 수 있는 원초적인 본능이 다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은 성인 학습자니까 성인 학습자에 맞게 한 개 한 개 정확하게 입 모양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입 모양에 외래어를 전부 다 맞추려고 하면 그거 외국어냐? 한국어지 그게? 소리 내서 입 좀 벌려서 발음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일본어 발음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나. 나. 니. 니.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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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에 할 때 누 누에 해 보세요. 누에. 네. 누나. 천천히 해 봐요. 누나 해 봐요. 아린 입술 어떻게 돼요? 누나 해 봐요. 누 할 때 아린 입술 어떻게 움직여요? 누나. 누. 아린 입술 되게 힘을 주게 되죠, 그죠? 누나 해야 되잖아. 누님, 누나. 근데 일본어의 누는 누는 아니에요. 거의 우에 가려고 하다 마는 거예요. 신우, 신우 하지. 이 입술이 신우에서 여기 올라가다 딱 쓰지. 신우이 할 때처럼 신우 이렇게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 발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우단의 특징은 전부 다 완벽한 우음이 가기 전에 음이 멈춰져요. 신우, 누까, 누꾸, 그죠? 그런 식의 발음으로 바뀐다는 거를 좀 주의를 해서 한 번 더 들어봅시다. 누, 누, 네, 네, 네. 네. 네 발음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노노노노 노 발음도 큰 문제 없죠? 하하하히히히후후후 이것도 너무 후 발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휴 이렇게 하면은 이 입술이 다 살아버려요. 후가 아니고 후 후, 그래서 후붓기 할 때는 후에 가다가 만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일본어에서 있잖아요. 후 발음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틀린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이 HU 발음에 가깝게 후 발음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정확하게 F음으로 발음을 합니다. 후, 후. 그래서 후붓기 할 때 우리나라는 표기 자체가요. F음하고 P음을 전부 다 어떤 음으로 표기하게 돼 있어요? 피읍음으로 표기하게 돼 있죠. 그래서 팩스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표기를 해요? 팩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화기 할 때 폰 그러면은 폰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어는 요 F음하고 피읍음을 구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파피푸페포로 씁니다만은 요 F음은 전부 다 하히후해호로 씁니다. 그래서 팩스를 할 때도 이것은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파크스 할 때요. F 발음이 원래는 히라가나는 후입니다. 그래서 파크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에 비해서 영어를 배울 때 F음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한테 학생 때 제가 통역을 가서 직접 느껴봤는데 그 사람들한테
팩시밀리라고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팩스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팩시밀리, 팩스 해도 못 알아들어요. 팍스, 팍시밀리, 파 발음을 하니까 알아들어요. 영어 발음도 F니까 팩시밀리죠, 그죠? 팩스지, 팩스, 팍스는 아니거든요. 일본어는 F 발음하고 P 발음은 아주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여러분들이 뭐 영어 발음 일본 사람들 나쁘다고 뭐라고 탓하지만은 미국 갖다 놓으니까 다 쌤쌤이래요.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발음 나쁜 건 똑같아요. 일본 사람들도 요새는 영어 공부를 잘해서요. 많이 해서 젊은 사람들 영어 잘합니다. 진짜 영어 발음 참 잘해요. 근데 영어 못하는 할아버지도 F 발음하고 P 발음은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왜?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F 발음과 P 발음을 우리나라 말로 외래어 표기에서 같이 놓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P 발음이나 F 발음을 구별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해서 F 발음을 좀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는 뭐 쉽죠? 마. 마음도 별로 어렵지 않죠. 미. 잘 들어보세요. 무음인지 무음인지를. 외국어를 잘하려고 하면은 그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외국어 쓸 때 빠르다고 합니다. 발음도 좋고. 그러니까 저기 우리나라 성악가인 조수미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불어나 영어를 배우면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발음을 잘 낸다고 많은 사람들이 언어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들은 발음만큼 흉내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야 이놈아 아빠가 바담 하더라도 너는 바담 해야지. 아빠는 바람 이렇게 발음을 하면서 자식한테는 바람 소리를 내게 되기를 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아빠가 하는 발음이 바담인데 듣는 아들도 바담으로 들리죠. 그러면 아들도 흉내를 내려면 어떻게 해요? 바담하지 바람이라고 하나? 그죠? 언어장애가 있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혹시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언어장애가 있으신 분의 자녀를 보면은 대부분 아버지나 어머니의 언어장애와 비슷한 상황이 갑니다. 왜? 정확한 발음을 들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음을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의 음을 자꾸 들으면 안 돼요. 테레비 소리를 자꾸 듣는다거나 라디오 소리를 자꾸 들어서 정확한 발음을 귀에 자꾸 꽂히게 하면은 그 음을 자꾸 흉내내려고 하는 습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음이 교정이 되는 거지. 내가 말을 조금 발음을 잘 못하는 옛날에 누구야 그 무슨 계단인가에서 둘 다 그 혀 짧은 말하는 애들이 나왔다며. 근데 어떻게 다 서로 의사소통이 됐다고 하대. 예, 우스갯소리로 그럽디다. 두 사람 다 혀 짧은 소리를 한다고. 근데 누군가 혀 짧은 소리를 하는데 가족이 그 옆에서 내 24시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도 같은 발음을 따라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잡고 있는 음을 듣는 음을 흉내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어린애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흉내내다가 말을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좀 음악을 많이 들으세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비트가 강한 하드록 같은 거 듣지 말고 좀 발라드하고 음을 좀 내가 느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발음을 좀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음악을 많이 들으면은 그 들은 발음만큼 자기가 흉내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발음을 많이 듣고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는 게 하나의 음의 학습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게 무, 우리나라 말로 무, 열무 할 때의 무자인지 그러면은 발음이 우자까지 가다 마른 음인지 한번 발음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한번 무. 그죠? 마지막이 우 발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는 않죠? 그죠? 네.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CD로 많이 들으세요. 가서 네. 이 네는
매주의 매와 비슷한 발음입니다. 뭐. 뭐. 별로 안 어렵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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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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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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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별로 문제 없습니다. 라. 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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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는요, 우리나라 발음하고 마찬가지로요, R 발음하고 L 발음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죠? R, 우리도 R 발음하고 L 발음하고 구별 없잖아요. 그죠? ready하고, rice하고 이 발음이 없으니까 맨날 라로 표기를 해버리잖아요. 우리도? L 발음하고 R 발음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라나 리로 전부 다 발음을 표기를 합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R 발음하고 L 발음이 그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school 할 때 L은 끝으로 오거든요. R은 말리잖아요. 라로. 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편하게 라리루레로는 우리 발음하고 비슷하게 하면 돼요. 라리루레로. 우리의 라는 거의 R 발음에 가깝죠. L 발음은 잘 안 나오죠. 라리루레로. 요 라음과 거의 비슷한 음으로 라리루레로가 형성이 됩니다. 네. 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이우에오 모음에서 우리가 얘기한 요 아이우에오와 음은 같습니다. 음가는 같으니까 그냥 의미만 나중에 조사로서 뭐뭐을 뭐뭐를로 사용한다는 것 뿐이고 그 의미는 그 저기 발음은 다른 거랑 같으니까 그런 부분 우단을 주로 많이 그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좀 뭐냐면은 마찌가이 야스이 히라가나 문자인데 마찌가이 야스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야스이라고 하는 것은 싸다라는 뜻입니다. 물건이 싸다. 응? 네가 입고 있는 옷 싸다 이럴 때 야스이. 네가 입는 옷은 반대로 비싸다 그러면 다가에 이러는데 요 야스이라는 녀석이 앞에 나오는 동사의 연용형 즉 마스형과 이어질 때에는 뭐뭐하기 쉽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 뭐 선행학습한 학생이 우리 한 16명 정도 있으니까 그 학생들은 알겠습니다만 요 야스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와서 뭐뭐하기 쉽다 즉 틀리기 쉬운 히라가나 문자다 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게 틀리기 쉬운가? 여기 뭐가 들어가요? 여기는 이? 수는 이거지 이거는 시 이거는 이거는, 여기는, 그죠. 이건 이제 이거 백지로 해놓고서는 이제 쓰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어떤 음이 틀리기 쉬운가? 어떤 그 문자가, 여기 나오는 아자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와자 하고, 그 다음에 오자가 조금 비슷하죠. 그죠? 아, 오, 와, 이와 같은 게 좀 비슷합니다. 이런 거에 좀, 주의를 해서 기호특기 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하고 네하고도 요 꼬리가 안으로 말리죠. 돼지 꼬리가 안으로 항상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레가 네하고 레는 돼지 꼬리가 아니냐 바뀌냐죠. 누하고 매는 꼬리가 있냐 없냐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루하고 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꼬리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사하고 기하고는 짝대기가 한 개냐 두 개냐 그 다음에 치는 뭐하고 헷갈릴 것 같아요? 사하고 헷갈려요 잘. 왜? 사는 왼쪽으로 이렇게 방을 만들고 치는 오른쪽으로 방을 만들어서요 이 두 녀석을 거울로 갖다 놓고 보면은 똑같아져요. 그죠? 사를 거꾸로 거울에다 놓으면 똑같이 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좀 틀리기 쉬운 거고
쓸 때에 좀 조심해서 써야지 될 거. 전체적으로 히라가나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자를 모토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한자라고 하는 것은 옆, 욕고와 닫대, 세로, 가로, 세로의 균형에 따라서 한자가 이뻐질 수 있고 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한자가 좀 약한 사람일수록 한자를 좀 많이 써봐야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주의를 하면서 쓰냐. 아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늘게, 홀쭉하게 이를 쓰지 말고, 그냥 이를 쓰지 말고 좀 전체적으로 볼륨이 좀 있게, 그죠? 한자가 전체적으로 욕구와 닷대가. 아, 요새 테레비 중에 선생님 어린 시절 테레비는 항상 14인치 요만한 거였었습니다. 요새는 저 어떤 게 나오지? 옆으로 이렇게 긴 거 나오죠? 그거 뭐라고 하지? 응? 와이드 TV라고 하죠? 와이드. 와이드단 말이야. 옆으로 넓은 게 와이드 TV예요. 근데 와이드 TV는 요 가로 세로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응? 16대 9? 16대 9래요. 그 사이즈가 와이드로 가장 파노라마식으로 멋있게 잡아줄 수 있는 그 구도로 옆 좌와 우, 아, 가로와 세로의 구도가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라고 합니다. 뭐 황금 구도라고 하던데. 어쨌든 한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은 한자가 만약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쓴다고 해보세요. 별로 안 이쁘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쓴다고 해봐. 뭐 이쁘게 뭐가 있어, 그죠? 한자든 히라가나든 되도록이면 가로와 세로의 그 구도를 좀 생각을 하면서 쓰자는 겁니다. 모자도 마찬가지죠. 가늘지 않게 약간 둥근 모습으로. 그 다음에 평행선을 먼저 긋고 쓰지, 이렇게.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평행선을 먼저 쓰고서는 듣는 게 일반적이죠. 이런 쓰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소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가 발음 연습할 때 했죠? 이것을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저것처럼. 일반적으로 책에서 이런 식으로 소를 써놓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붓이에요. 점을 찍어서 흘러와서, 여기서 흘러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소자가 아닙니다. 요새 같이 펜글씨 쓸 때는 차라리 이렇게 끼워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알아보기 쉽다. 왜? 다른 사람이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게 써야지. 그죠? 그 다음에 책을 따로따로 쓰도록 하는 거. 그죠? 후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데 보면 이런 글씨가 있죠? 나중에 편습자나 글씨 한번 보세요. 교본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글씨도 있어요. 이거는 잘못하면 아들 자자라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후자가 처음에 오게 된 게 어느 글자에서 왔냐면, 이게 무슨 자인가요? 승자다. 국어 공부 안 한 사람은 모르지 뭐. 기승전결할 때 승자잖아요. 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붓으로 점이 따라간 것 뿐이지 절대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 이 무자는 스자를 쓸 때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너무 빨리 이렇게 구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늦게 이렇게 끓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 적당한 길이에서 꺾고 돌아가야 되는, 그죠? 선생님도 별로 안 예뻐요. 자꾸 써봐야지, 그죠? 그 다음에 야라고 하는 것은 계란을 손으로 잡은 것 같은 형태예요. 근데 계란을 그냥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15도 정도로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하고, 짧고 길게 하나 둘 셋. 그렇죠? U자는 조심해야지 될 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붓으로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편습자를 써와라, 이렇게 써보라고 하면 학생들이 빨리 쓰려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갖고서는 가운데 중자랑 똑같이 만들어 놔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보면 그런 부분 주의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으로 봤으니까. 그 다음에 히라가나에 대해서
응용 기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알아두어야지 될 게 있습니다. 응용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사전을 찾을 때 쓰는 기능입니다. 사전 좀 잠깐 빌려주세요. 이게 에센스 사전인데요. 히라가나의 50음도표의 응용 기능으로서 여러분들이 숙지해야지 될 것이 여러분들은 이런 50음도표가 있으면은 전부 다 아이우에오 끼꾸깨꼬 사시스세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외우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로로만 외워서는 안 돼요. 반드시 세로와 가로를 같이 외워야지 됩니다. 근데 일본어의 세로와 가로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렇게 읽는 것을 우리는 단요미라고 합니다. 단요미. 이렇게 읽는 것을 우리는 행요미라고 하죠. 행을 우리는 요라고 합니다. 요요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행을 읽어라 그러면 아, 이, 우, 에, 오 이렇게 읽어야지 되고 아, 단을 읽어라 그러면 아, 가, 사, 다, 나, 하, 마, 야, 라, 와 이렇게 읽어야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 단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아까사따나 하마에라와를 읽으라는 거고 아행을 읽으라는 것은 아이우에오를 읽으라는 겁니다. 아까사따나 하마에라와 이 요꼬로 옆으로 꼭 읽어야지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일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전의 배열과 같기 때문입니다. 국어 사전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 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옷에 가서 시옷에 아이우에오로 찾죠. 그죠? 그럼 일본어는 어떻게 찾습니까? 아가사타나 하마야라 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센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센파이가 무슨 말인가 일본어 사전으로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지 되냐? 아가사 사까지 가서 사시스세 세에서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가사타나 하마야라 와로 돼 있죠. 그러면 아가사에 가서 사에 가면은 다시 사시스세소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세에 가서 센파이를 찾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응용 기능을 위해서 반드시 50음도는 세로로만 외우는 게 아니고 가로로도 반드시 외워두라는 겁니다. 겸사겸사 아가사타나 하마야라 와는 되는데 그러면은 2단을 읽어봐라 그러면은 이거를 소리내서 읽는 사람이 몇 명 있나 모르겠네.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외워보세요. 크게 너는 얘네들은 다 지금 4, 3으로 읽는구나, 그죠? 그죠? 1081 뭐요? 1067 또 815 1067 815 4, 3으로 읽죠? 7자리 쓴데, 그죠? 근데 선생님은 바보같이 3, 4로 읽어요. 140 8716 거예요. 누가 나보고 생년월일 해라 그러면 610217 140 8716 이래요. 140에서 저는 포즈를 놔요. 숨을 한번 쉰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은 전부 다 4-3으로 놔요. 이 녀석은 전부 몇 개예요? 여기까지가 9개예요. 요 응은 없어도 되니까. 근데 이거를 읽는 법도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4-5로 읽는 사람이 있고 5-4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아가사타 나하마라야와 이런 사람도 있고 아가사타나 하마야라와 어떤 녀석은 아가사타나하 마야라 읽으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자동차 번호를 괜히 네 자릿수로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식하기 가장 순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릿수가 네 자리가 가장 한계점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제일 잘 외우는 게.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뒷번호 할 때 1408
716 이렇게 외우는 이유가 네 자리를 여러분들은 잘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좀 바보라서 세 자리까지밖에 안 되니까 140, 8716 이렇게 외우는 거고. 이거를 외울 때도 아가사타나하, 마야라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앞에를 여섯 개까지 하고 뒤에 세 개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외우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겸사겸사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이키시치니 히미이리. 우단 읽어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우, 구, 수, 두, 루, 후, 무, 루, 루. 그죠? 아이오에오 하라고 하면 금방 하면서 옆으로 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에단은 어떻게 돼요? 네. 오단은? 선생님은 오단 외울 때 제일 재밌어. 오고소 또는 호모요로. 요 호모요로. 호모 요 대신에 야가 오면은 호모 야로 이렇게 되잖아, 그죠? 야로 그러면은 일본말로 고노야로 그러면 뭐야? 요놈, 요자식, 요 XX 이렇게 된단 말이야? 호모 야로, 호모 요로. 그러니까 아가사타나 하마야라와 이기시치니 히미일이 우구스트는 후무요로 에게세테네 헤메엘에 오고스토는 후무요로 이와 같은 게 상하 좌우로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업이 몇 시까지죠? 20분까지인가요?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나눠준 저기 앙케이트 자료 있죠? 그거 주세요. 앙케이트